네, 출근길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비는 서부 지역부터 개기 시작해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곳곳에 뿌연 안개가 머물면서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일부 육상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치고 나면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면서 낮부터는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내일도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활동하기 좋겠지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은 모습이고요. 어제 30도까지 올랐던 고온현상도 주춤하면서 낮 더위는 없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12도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면서 낮 동안 따뜻한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겠고요.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 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은 기온이 1도까지 떨어져 있어 무척 쌀쌀한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쪽도 약하게 비가 오는 가운데 평년보다 3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중부지역 공항에는 구름의 양만 많은 모습이고요. 그 밖에 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조금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